시카고 한국 무용단이 온두라스 대사관 초청으로 대한민국 온두라스 수교 60주년 기념 공연을 펼치기 위해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3일 온두라스로 출국했습니다. 온두라스는 중미 지역에서도 지리적 또 외교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어 중미의 숨은 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온두라스와 지난 60년간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온두라스와의 수교 60주년을 맞아 주 온두라스 대사관이 지난주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고 시카고 한국 무용단이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해덕 단장을 비롯해 전문 무용인과 고등 무용단원들 총 17명이 지난주 수요일인 3일 온두라스 팔메롤라 국제공항에 도착해 주 온두라스 대한민국 대사관저에서의 만찬을 시작으로 3박 4일간의 알찬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공항에 내려서 바로 오후여서 저녁에는 이제 대사관저에서 만찬이 있어서 대사님이 초대해 주셔서 거기에 다 가서 식사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 날이 바로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리허설하고 바로 공연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은 그 나라 이제 관광식으로 해서 그 나라의 전통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그 쇼핑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또 구경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면서 온두라스의 전통 공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네. 공연은 지난 4일 오후 6시 30분 수도 테구시갈파 소재 마누엘 보니아 국립극장에서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현장에는 500여 명의 관객이 공연장을 찾았는데요. 공연 내내 열띤 호응으로 시카고 한국 무용단의 공연을 감상했습니다. 특히 온두라스의 대표곡 엘 바나네로에 맞춰 한국의 전통춤인 강강술래를 선보이자 커다란 환호와 함께 가장 큰 호응을 보였다고 이해덕 단장은 전했습니다. 민속음악을 달라고 해서 그 나라 민속음악에 맞춰서 우리나라 강강술래랑 접목을 시켰어요. 그 역시 자기 나라 민속무용 그 음악에 우리나라 춤을 추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국기 세레모니로 이제 거의 끝에는 이렇게 국기와 함께 나와서 너희와 우리가 하나다라는 그런 이렇게 화합하는 그런 무용을 안무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뜨거웠던 것 같아요. 거의 부통령도 오시고 국회의장도 오셨는데 국회의장도 끝나자마자 가시면서 본인 사이트에 저희 부채춤을 이렇게 올리시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공항에 있을 때 어떤 어린 학생들은 저희가 무용단인지 알았는지 계속 저희를 비디오를 찍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 참여한 만큼 시카고 한국 무용단원들에게도 이번 공연은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함께 기념사진을 찍겠다며 많은 관객들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단원들은 직접적으로 한류의 열풍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네 번째로 가는 대사관 초청 공연인데요. 대사관 초청 공연이 그 외교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문화외교를 담당한다는 생각으로 굉장히 좀 어깨가 무겁지만 하고 나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번에는 그 한류를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온두라스 하면 사람들이 조금 위험한 나라다, 조심해야 된다, 막 갈 때부터 그러시긴 하셨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뭐 당연히 공연장에서는 전혀 그런 느낌은 없었고 너무너무 저희 무용들을 모든 걸 다 좋아해 주셨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의상을 다 각자 다른 의상을 입고 그날 공연한 다른 의상을 입고 포토존에서 사진 찍는 게 있었는데요. 아주 긴 줄을 이루어서 꼭 함께 찍고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단원들도 너무 좋아하고 마치 자기들이 아이돌 된 기분이라고 되게 좋아했어요. 네. 온두라스 현지 공연 관계자는 당초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여파로 120명 정도만 초대할 예정이었지만 너무나도 뜨거운 반응 속에 전석을 오픈했다며 아쉽게 현장에서 관람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이달 21일 오후 7시 온두라스 현지 방송 채널인 VTV에서 공연을 방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전통의 미를 온두라스에 전하고 온 시카고 한국 무용단이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 멋진 활동을 펼쳐주기를 기대합니다. KBC 뉴스 이소연입니다.